근성장을 시켜서 벤치를 세지게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웃길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벤치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항상 걷느냐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채널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하남 파워리프팅에서 헤드코치 하고 있는 김건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USAPL 1등 하셨죠? 그렇습니다. IPF에서 1등 원래 하다가 USAPL로 옮기고 싶어져가지고 USAPL로 옮기고 1등 하고 벤치프레스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가 몇이죠? 지금 PR은 이제 정지로 187.5고요. 뽑아 먹어보려고 불렀습니다. 벤치프레스에 있어서 좀 하면 좋은 보조 운동들. 첫 번째 운동은 뭐죠? 딱 이제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 랫풀다운입니다. 그립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좁게 잡는 거는 좋아하진 않고요. 벤치 그립만큼 넓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팔로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그냥 손은 좀 더 건단한 느낌으로 해주셔서 뭐 좀 더 외회전으로 빼놓고 좀 더 전인한다는 느낌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오도록 내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랑 이제 앞뒤로 멀어진다 한마디로 전인하고 그다음 위아래로 멀어진다 생각해줘가지고 좀 더 견갑이 많이 이제 뭐 상방회전도 되도록 유도해주고 외회전까지 좀 더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빼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당겨주는데 하단에서 정지해주는 거예요. 이때 흉곽 포지셔닝은 조금 더 이제 가슴을 들어놓고 네. 갈뼈를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벤치프레스 할 때랑 비슷하도록 이런 식으로 꺼내놓고 있는 게 좋은데 벤치에 조금 더 전이력이 있으려면 최대한 벤치랑 비슷한 포지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치프레스 자세를 여기서 좀 연습을 하는 거네요. 그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벤치프레스 자세랑 거의 최대한 동일하게 여기서 하는데 그냥 후인만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가동범위를 늘려서 조금 더 길게 빼주고 끌어내리면서 끝까지 당겨주고 좀 더 가동범위 크게 크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벤치의 하단 포지션과 같은 그 포지션에서 이제 정지를 해주면서 그곳에서 힘을 길러주는 이게 중량을 많이 다루진 못해요. 좀 더 근성장을 시켜서 벤치를 세지게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조금 더 기능 자체를 좋게 해서 좀 더 아치도 유지가 잘 되고 포지션 유지가 잘 돼서 벤치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립은 적당히 그립은 넓게 그냥 적당히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당히 넓다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 앞뒤로 멀어진다 위아래로 멀어진다 그죠? 좀 많이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늘어난다는 느낌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때 살짝 외회전 거시는데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썸리스 잡으면 좀 더 편하시고요. 가슴 드러놓은 상태로 어깨 끌어내리면서 살짝 얘를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끌어내리고 하단에서 정지 그 다음에 올라가시면 되고요. 다시 정지는 몇 초 정도? 정지는 하나요? 그냥 정지했다 정도면 돼요. 그래서 가슴 들고 정지하고 내 가슴 들어오는 거 유지하면서 쭉 보내주고 올라갔을 때 너무 내회전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않게끔 쭉 보내주고 살짝 기대놔도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대놓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기대놓은 내 상체가 딸려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일단 묶어놓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구조물들만 다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 살짝 척추를 제외한 모든 구조물들이 다 빨려서 따라간다? 쭉 보내주고 멀리 보내주고 그러면서 등 접어주면서 끝까지 당겨주고 살짝 이렇게 되면 견갑도 많이 보내주니까 많이 보내주면서 또 하단에서 많이 이제 하방회전 시켜주면서 많이 모아주기까지 해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하단 포지션 자체의 강화도 되면서 이제 근육도 같이 발달시킬 수 있는 당기는 지점은 벤치프레스에서 바벨을 내리는 지점과 똑같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를 굳이 신경 쓰진 않고요. 최대한 많이 모아주는데 이때 어깨 너무 뒤집히지 않도록 한마디로 하단에서 내외전으로 돌아가서 너무 이제 벤치프레스 포지션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최대한 외전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살짝 여기 요쯤 좀 쥐가 나는 듯한 느낌이 받을 수 있는데 쥐 나는 느낌이 되게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안 쓰던 가동범위에서 힘을 오랫동안 주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쥐가 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포인트는 흉곽을 닫아놓고 코어를 잡거나 흉곽을 애매하게 열어놓고 코어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활짝 열어놓고 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코어에 힘을 좀 빼고 진행을 해보면서 열린 상태에서 저절로 그냥 힘이 들어가게끔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몇 세트 몇 개 정도 하는 걸 권장하나요? 정지 최소 8개 정도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요걸 스트렝스를 한다라고 해서 막 6회, 5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고반복을 해서 일정 횟수 이상까지는 확실한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벤치를 하진 않아요. 힘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벤치프레스를 이걸 하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한 두 세트 정도만 굉장히 가볍게 RPE도 한 6 미만으로 잡고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이건 벤치프레스 보조 운동이지 워밍업. 네, 워밍업 루틴은 아니다. 어깨가 외회전으로 계속 걸려있는 그쵸, 거를 그쵸. 유지하는 게 되게 좀 힘들고 그 부분을 연습하는 것 같네요. 상체는 살짝 기대놔서 살짝만 기대놓고 그냥 그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전 개인적으로 다리를 그래서 많이 넣지도 않거든요. 아... 좀 더 많이 넣지 않고 적당히 넣고 조금 더 위에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너무 벤치처럼 아래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냥 당겨지는 것으로. 좀 더 이제 중급자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등 근육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단에서, 그죠? 하단에서. 펜션이 빌딩 하체처럼 내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동작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요거는 딱히 막 등에 어디 한 군데만 타겟한다기보단 진짜 벤치프레스 특화 이런 느낌이라 그냥 딱히 어느 한 군데를 느낀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작 자체를 잘하는 데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보조 운동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로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희가 실로우가 있는 헬스장이 거의 아예 없죠. 없어요. 인클라인 벤치가 있으면 최대한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단점은 실로우를 바벨 가지고 할 때만큼 중량을 많이 다루지 못한다는 점. 한 45도 팔을 늘렸을 때 이제 바닥이 안 닿는 정도. 덤벨이 네. 닿아요, 덤벨이. 네. 그래서 사실 팔 짧은 사람들이 좀 좋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댑니다. 네. 이게 기대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완전 붙이지 않아요. 최대한 실로우를 모방하려면 엉덩이를 조금 수평.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드러나야 되는데 네. 가슴 살짝 들어서 텐션 살려놓고 쭉 보내줍니다. 네. 네, 그 상태에서 등 모으면서 당기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많이들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편하게 당기려고 해요. 아래쪽으로 로우처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최대한 벤치랑 비슷한 각도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더 위쪽으로 좀 더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네. 너무 이렇게 내외전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적절한 포지셔닝은 유지되는 게 필요한데 이 상태로 보내줄 때는 텐션을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가슴 들어간 거 유지하고 모으면서 당기고 하나 둘 셋 쭉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모으면서 당기고 이것도 정지해주면 좋은데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굳이 이제 이런 벤치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케이블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음날에 고중량 스쿼트를 해야 된다 한다면 전날에 이제 바벨로우를 무겁게 한다거나 최대한... 했을 경우에 기립근에 지장이 가기도 하고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반동이 아예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찐으로 내 힘으로밖에 끌어올리지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기능적으로 가장 되게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육을 막 크게 만들고 근육을 자체를 세게 해가지고 벤치를 세게 만든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냥 기능 자체를 개선을 해서 벤치의 자세가 잘 나오고. 저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조금 다르게 하시죠. 여기서 안 하고 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받쳐놓는 게 셋업하기가 편해서 네. 네,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중량이 어느 정도인데 무거워지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벤치는 조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색다른 느낌입니다. 네. 들어놓고 그죠. 살짝 각도 살려놓고 이때 허리 너무 꺾거나 그냥 그럴 필요는 없고요. 가슴 살짝 들어놓고 그죠. 쭉 보내주고 근데 포인트는 그립을 바벨 잡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저는 이렇게 돌려놔요. 아, 바벨 네. 잡는 것처럼 네. 똑같이 잡았다? 바벨 잡았다 하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쪽으로 덜 돌아가게끔 너무 이제 내외전 돌렸을 때 아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외전 돌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가능하면 네. 네, 그냥 바벨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당겨주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되게 더 많이 써주거든요, 벤치에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최대한 높은 위치에 당기고 싶은 네, 거죠? 네, 높은 위치에 당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인클라인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높게 저 일반 헬스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좀 웃길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더 잘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등이 기대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기대놓고 그냥 몸일자로 만들어 당기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거를 네. 이렇게 만드니까 더 당겨야 되는 거죠. 네, 더 많이 당겨야 등의 수축력이 훨씬 더 올라가서 저도 이런 게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거의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진짜 정지 랩풀다운 혹은 그냥 랩풀다운이랑 그 덤벨로 체스트 서포티드로 케이블로도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해요. 좀 이제 그립을 넓은 걸로 잡고 조금 가슴 드러놓은 거 계속 유지하면서 쭉 보내주고
보면서 당겨주고 광배만 따로 챙겨서 하는 운동 굳이 하진 않아요. 네, 이제는 항상 검은이한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어쨌든 파워리프팅 운동을 잘하려면 계속 이 견갑대를 끌어낮추고 안으로 모으고 하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체형들이 약간 꺼지잖아요. 네. 근데 검은님은 그런 거를 되게 잘하는데 또 체형은 유지가 굉장히 이렇게 네. 사실 피지크처럼 멋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 비법이 뭐예요? 비법 있죠, 솔직히. 그죠, 비법. 아, 저 이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거를 하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정지를 풀다운 할 때 앞뒤로 멀어지고 위아래로 멀어지는 큐잉을 많이 썼던 건데 외회전까지 빼놓고 하방회전도 잘 만들지만 후인도 잘하고 전인도 잘하고 상방회전도 잘 만들고 리프터 분들이 보면은 몸이 커도 좀 땅땅한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앞뒤로 두껍고. 맞아. 근데 피지크 분들은 아예 그긴 거죠. 파워리퍼 분들이 완전 정반대, 완전 다 빼면서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지크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배우러 오는 분들 보면은 진짜 어깨 넓고 근육량도 진짜 많은데 벤치 중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모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반대되는 걸 좀 많이 해줘야 된다. 파워리팅 완전 극한의 후인, 극한의 하방회전 이런 거다 보니까 반대로 극한의 전인, 극한의 상방회전 이런 걸 좀 많이 해주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너무 이제 신전만 많이 해대면 확실히 데드할 때 그쵸. 저 같은 경우 라운드백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 흉추 라운딩에 제한이 좀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빼는 걸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체형 자체를 걱정을 해가지고 반대되는 걸 많이 한 것도 있는데 내 목적에 맞게 데드에서 좀 더 좋은 기능 뽑아내기 위해서 반대되는 걸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벤치프레스 한번 해볼 건데 네네. 벤치프레스 하면서 제가 좀 고치면 좋을 법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